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펑션 키워드로 구현한 함수. 이 함수 본문의 this가 뭐냐? 자, 이건 이 함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호출했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객체점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객체점이 아니잖아. 그냥 함수만 낼름 호출했죠? 그러면 this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자, 이건 어떤 방법을 썼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 앞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F 함수를 호출했는데 객체점으로 호출했죠. F 함수를. 근데 F 함수가 뭐냐면 예죠, 예. 결국은 예예요, 예. 왜냐면 이렇게 대입했, F가 대입된 거니까 예예요, 예. 얘가 호출됐는데 객체점으로 호출됐으니까 그 객체예요. 그러면 그 객체니까 네임이 요 네임 홍길동이죠. 또는 객체점 호출 안 하고 그 객체를 미리 함수에다가 bind 해놓고 호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객체가 얘예요. 이 bind가 바로 this에 bind 된 거예요. 어떻게 호출했느냐만 보면 돼. 펑션 키워드는. 그게 인라인 함수가 아니고 아웃 함수여도 그렇고 얘는, 아, 참, 인라인이다. 이너 함수. 이너 함수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너 함수지만 호출하는 형태만 보면 돼. 근데 이거네. 그냥 호출했잖아. 그러면 다 디스트가 아무것도 안 그렇게 해요. 얘는 아웃 함수로 호출한 거지. 이너 함수는 여기도 호출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너 함수. 이너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디스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너 함수를 객체점 호출했으면 그 객체를 가르치고, 바인드하고, 객체를 바인드하고 호출하면 그 객체를 가르치고. 규칙이 쉬워요. 요 규칙만 기억하면 되고. 자, 이너 함수,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의 규칙도 간단한데, 더 간단하죠. 화살표 함수는 아우터 함수 본문의 디스하고 같다. 이 규칙 하나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화살표 함수인데, 그러면 이 인어 함수 이렇게 호출했죠? 얘는 화살표 함수는 어떻게 호출했든, 화살표 함수의 본문의 디스는 어떻게 호출했든 그냥 무조건 아우터 함수 본문의 디스와 같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 본문의 디스는 아우터 함수 호출을 봐야 돼. 인어 함수 호출은 상관없어요. 화살표 함수는. 그 아우터 함수의 디스가 뭐냐? 아우터 함수가 어떻게 호출됐느냐 봐야 되는데, 이렇게 호출됐네. 그러면 아까 아우터 함수가 펑션 키워드 함수니까, 가나다, 뭘 가르치지? 아까 정리했죠? 딱 그걸 가르쳐요. 자, 그래서 이러라고 화살표 함수 문법을 만든 거야. 아우터 함수의, 이게 바로 딱이 규칙이 바로 화살표 함수 문법을 만든 이유예요. 아우터 함수 본문의 디스하고 똑같은 디스. 인어 함수를 만들려고 화살표 함수 문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는 사실은 인어 함수 만들려고 생긴 문법이야. 그런데 리액트 개발자들은 아무튼 리액트만 있는 희한한 문법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우터 함수 만들 때 화살표 함수 문법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아우터 함수 만들 때도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만들더라고. 리액트 개발자들은. 자, 그러면 이 블록에다 적어놨는데, 자, 아우터 함수를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한 함수의 this는 어떻게 호출했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그 함수가 포함된 아우터 함수의 this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여기는 아우터 함수가 없어. 그러면 이 this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죠. 그래서 다 언디파인드예요. 그래서 아웃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문법으로 구현해 버리면 디스가 언제나 언디파인드다가 되어 버려요. 바인드를 해도 바인드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웃 함수를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했다 이 말은 디스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오케이. 이 정도로 복습을 간단히 했고 되돌아와서 그 다음 강의 노트 네 번째 ES6 고급. 이거 그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언뜻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레이지 이발루에이션. 그때 얘기한 거라서 간단히 얘기하죠. 대부분의 언어가 다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뿐만이 아니라 레이지 이발루에이션이에요. 레이지 이발루에이션은 어떤 이렇게 연산자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자로 예를 들어서 이거야. 꼭저 and or 말고 곱셈도 마찬가지고 레이지 이발루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라고 하면 A는 B 곱하기 어떤 sum 메소드예요. 근데 B가 0이야. 바로 위에 B가 0이라고 있으면 컴파일러가 바로 윗줄은 알아요. 컴파일하면서. 연달아 컴파일하니까. B가 0이네? 아니면 여기가 0으로 코딩돼도 그렇고. 근데 여기를 0으로 코딩하지는 않지. 자, 이래버리면 이게 0이네? 그럼 이거 sum 함수의 리턴, 아, 자바니까 메소드죠. sum 메소드의 리턴 값이 뭐가 됐든 결과는 0이잖아. 그럼 이거 실행, 이 sum 함수 호출도 아예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azy eval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 항을 평가했는데 오른쪽 항이 뭐가 됐든 결과는 뻔하다. 이 경우는 0, 얘가 0이면 0이죠. 이러면 오른쪽 항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lazy evaluation이에요. 컴파일러 최적화에서 그러니까 저 이건 뭐 프론트엔드 얘기가 아니고 레이지 이빌리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 컴파일러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뛰어나 굉장히 많은 컴파일러들이 최적화를 안 하면 아마도 이거 호출할 거야. 근데 최적화를 하면 이게 0이면 이거 호출 안 해버려요. 그래서 컴파일러 최적화를 안 하고 컴파일에서 실행하는 것과 컴파일러 최적화를 풀하고 컴파일에서 실행하는 것과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수가 종종 달라져요. 이 경우 컴파일러 최적화 안 하면 이걸 호출할 확률이 높고 컴파일러 최적화를 해버리면 B가 0일 때 이거 호출 안할 확률이 높아요. 즉 어떻게 실행하면 얘가 호출 안 되고 어떻게 실행하면 얘가 호출 되는 거지. 또는 좀 간단한 코드는 C라는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저 위에 C가 있어요. C가 뭔지는 몰라. 저 위에 있어요. 최적화 대상은 아니야. 저 위에 있어서 값이 뭔지 컴파일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자, 이거 아까 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B가 0일 때 얘를 호출할지 안 할지 컴파일러 최적화 안 하면 호출할 확률이 높고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면 호출 안할 확률이 높아요. 얘를 호출하든 말든 결과는 0이니까 그게 레이지 이발루에이션. 마찬가지야. 얘가 실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여기저기 남용하는 거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컴파일러 최적화를 만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뭐 얘기가 좀 너무 옆길로 많이 가는데 빨리 짧게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그래서 코드를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짜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다. 컴파일러 최적화에 만나면.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어떤 게 심플한 거냐면 이런 건 플러스 플러스 C를 미리 해. 문장 하나로. 얘는 반드시 되지. 이렇게 구현하는 게 안전해요. 컴팩트하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한 줄로 짠다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직접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건좀 위험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을 괜히 컴팩트하게 짜려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렇게 구현하면은 얘가 반드시 호출되지.
컴파일러,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구현할 거라면 컴파일러 최적화를 툴로 키고 컴파일하고 대신 코딩할 때는 단순하고 안전하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코딩 최적화보다도 컴파일러 최적화가 훨씬 뛰어난 지 오래야. 그래서 열심히 손코딩 최적화하느라고 코드를 컴팩트하게 이렇게 꼬아서 짜놓고 컴파일러 최적화 켰더니 버그가 속출하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위험하죠. 아무튼 레이지 밸류에이션이 바로 컴파일러 최적화와 만나서 아무튼 컴파일러들이 그런 굉장히 똘똘한 짓을 한다는 얘기죠. 최적화하려고. 그래서 OR 연산자, 엔드 연산자를 같은 경우는 더욱 많은 컴파일러들이 컴파일러 최적화를 꺼도 최적화를 해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건 워낙 알려진 최적화라서. OR 연산자면 이게 true다. 그럼 얘가 뭐든 결과는 true야. 그래서 얘를 안할 확률이 높아. 얘만 하고 결과가 끝나죠.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얘가 false다. 그럼 얘가 뭐가 됐든 결과는 false잖아. 그럼 얘를 안 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까 설명한 덧셈보다도, 아니, 곱셈보다도 훨씬 높아, 이게. 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 레이지 이밸레이션 문법을 활용해서 구현을 잘 해요. 어떻게? 자, 이 P 객체인데 age 속성이 없죠. 그러면 p.age 출력해보면 undefined가 출력되겠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undefined는 false 취급하지. 자, 얘가 false야. 그러면 얘를 하죠. 결과는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거, 이거 출력해보면 여기서 undefined가 출력되고, or는 얘가 false니까 얘를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얘야. 그래서 나의 값이 없습니다가 출력돼요. 그리고 반대로 age 값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ge는 16이라고 넣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age는 16이라고 속성을 넣었으면 여기서 그 16이 출력되겠죠? 자, 여기서도 16이 출력돼요. 즉 프론트엔드 리액트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주 해. 그러니까 age 값이 있으면 그 값이 출력이 되고 없으면 이게 출력이 되고. 리액트 예제 보면 이런 식의 출력 구현을 종종 볼수 있어요. and도 마찬가지. 여기 show 에라. 자, 얘는 얘가 그 true에 해당하는 값이 엔드니까, 그치. 얘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이걸 하죠. 그리고 얘가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얘를 출력하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 null을 넣었어요. 여기 에러 객체에다 null을 전달했고, null이면 false 취급하죠. false면 얘가 뭐든 결과는 false야. 그래서 null이 출력돼요. 여기서 null이 출력되고, 여기는 에러 객체를 넘겼어. 에러 객체니까 true 취급하죠. true를 취급하면 이거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까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출력이 돼요. 그럼 에러 발생 플러스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즉 여기는 null이 출력되고 여기는 에러 발생 플러스 파일 not found가 출력이 돼요. 자, 이거 리액트에서는 출력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런 식으로 출력할 태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식으로 구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에러가 undefined나 에러가 null이다. 그러면 undefined나 null이 출력되죠? 자, 리액트는 undefined나 null을 출력하면 출력 안 해. 아무것도 출력 안 돼요, 리액트에서는. 리액트는 undefined나 null 출력 안 하니까. 그리고 에러가 객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출력되죠. 에러 발생, 플러스 에러 메시지. 이런 식으로 구현한 코드를 리액트 예제에서 많이 볼 거예요. 자, 이런 코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식의 구현이 훨씬 많고, 이런 식의 구현은 가끔 있고. 즉, 이런 식의 구현.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이게 값이, 뭐, 객체가 있거나, 문자열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걸 출력해라. 이게 값이 null이거나, undefined거나, 빈 문자이거나, 없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아라. 즉,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했으면 에러 메시지를 이런 포맷으로 출력해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구현이 아주 흔해요. 리액트 예제에서. 오케이, 레이지 밸류에이션 설명을 했고 그다음 배열의 메소드. 이것도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웠죠.
배열의 몇몇 수든데 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를 호출해. 얘 리턴 값을 모아요. 모아서 그렇게 모은 새 배열을 리턴하죠. 그럼 모아진 배열은 2,4,6,8,10이 모아지겠죠. 곱하기 2니까. 이건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웠고. 조잉 메소드를 여기서 왜 설명하지? 지워야겠네. 자, 근데 이 리액트에서 이 맵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요. 먼저 좀 쉬운 예제. 자, 폴슨 객체, 임꺽정, 나이 20, 이게 있다. 자, 이거 age 값을 22로 바꾸고 싶다 할때 리액트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전개연산자죠? 앞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폴슨 객체의 모든 속성이 전개돼서 들어가겠지. 그럼 name 임꺽정 들어가고 age 20 들어가겠죠. 그런데 age 값이 또 있네? 그러면 방금 전개돼 들어간 age 값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name 임꺽정 name 임꺽정 age 20이었는데 age를 22로 다시 바꾸니까 결국은 person 1 객체는 person 1 객체는 name이 임꺽정이고 age가 22가 되죠. person 1 객체는. 리액트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이뮤터블한 뭐랄까 이뮤터블하게 스테이트 변경은 이뮤터블하게 변경해야 된다가 리액트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뮤터블하게 스테이트를 변경한다는 얘기. 스테이트라는 말은 데이터야. 데이터를 변경할 때 이뮤터블하게 변경해야 된다. 이 말은 한번 만든 배열이나 객체를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뮤터블이야. 자, 이제 리액트에서 이 뮤터블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게 뮤테이트 알죠? 뮤테이트 변경한다 또는 뮤테이션 변경 무슨 영화인가? 그 영화에 나오잖아 돌연 변이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돌연 변이도 뮤테이션이죠. 자, 앞에 임을 붙였어. 그러니까 부정을 의미하는 프리픽스예요. 그러니까 뮤터블은 변경 가능한, 이뮤터블은 변경 못하는, 변경 안 하는 뮤테이트가 변경이니까. 리액트는 데이터를 변경할 때한번 만든 데이터를 뮤테이트 시키면 안 돼요. 변경시키면 안 돼. 한번 만든 데이터는 이뮤터블 해야 돼요. 변경 불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 만든 person 객체 변경 안 됐고 그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age 값만 바꿨죠. 그래서 person 1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age 값이 바뀐 거지. 여기서 만든 객체는 뮤테이트 안 됐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코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리액트 예제에서. 자, 이건 객체를 이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변경한 거고. 아, 물론, person 객체가 변경되어야 된다면, person 1 변수가 아니라 person 변수에다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지. person 1 변수. 즉, 리액트는, 자, 이게 렛이고, 리액트에서 person 객체를 변경해야 된다면 이렇게 구현해요. 물론 person 변수 값은 바뀌었어. 변수 값은 바뀌어도 돼. 여기서 변수 값이 바뀌었죠? 변수 값은 여기서 참조 주소죠. 그렇지만 이 객체는 변경 안 됐지. 변수 값을 바꾸는 건 돼. 근데 객체나 배열을 바꾸는 건안 돼. 이 객체나 값이 안 바뀌었어. 근데 이 person 객체는 대입했으니까. 새 객체 주소가 대입됐죠. 참조 주소가. 이렇게 person 객체를 수정하고 싶으면 변수만 새 객체를 가리키도록 객체는 그대로 그 객체를 복제해서 age 값 바꾸기. 이렇게 구현해야 되고, 자, 배열도.
배열을 뮤테이트 시킬 때맨 메소드가 필요해요. 지금 persons 배열이 있는데 여기서 임꺽정 항목의 나이를 21로 수정하기. 이 부분 방금 본 거죠?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age 값만 21로 바꾸기. 자, 근데 어떤 객체를? 네임이 임꺽정인 객체이면 그 객체를 복제해서 age 값을 21로 바꾸고, 임꺽정이 아니면 그냥 그 객체 그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들을 맵 모아가지고 새 배열을 만들어서 그새 배열을 테이프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의 어떤 한 원소만 변경할 때도 이렇게 배열이 복제돼야 돼요. 한번 만들어진 배열의 어떤 원소를 바꾸는 건안 돼. 자, 그래서 리액트에서 또 이런 식으로 배열 데이터를 수정하는 코드를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의 데이터를 수정할 때 이뮤터블하게 수정해야 되니까 맵 메소드를 활용한다. 어렵죠? 리액트 코드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어려워서요. 이 코드가 바로 이해돼야 돼요. 이해되죠? 맵이니까 이 배열, 즉이 배열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이 화살표 함수를 실행을 해서 그 리턴 값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리턴되는 건 뭐냐? 임꺽정이 아니면 그 객체 그대로 리턴. 그대로 임꺽정이 아니면 요 객체가 그대로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임꺽정이야. 그러면 이거. 자, 그 객체를 복제하면 임꺽정 나이 22 복제가 되겠죠? 근데 복제하면서 age 값만 22로 바꾼 새 객체가 만들어지죠. 즉, 임꺽정 객체만 새 버전의 객체가로 바뀐 그런 새 배열. 필터. 마찬가지로 배열에서 어떤 항목을 삭제하겠다 할때 필터를 써야 되는데, 여기 문자열을 스플릿하면 문자열이 배열로 쪼개지죠. 그래서 1, 2, 3, 4, 5, 6, 8, 9, 10이 들어있는 배열로 쪼개지고, 거기서 필터. 이 화살표 함수가 true인 항목만 새로 모아서 새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짝값만 모은 새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출력해 보면 이렇게 짝수값만 모아지죠. 근데 잘 보면 문자열이 들어있죠. 자, 문자열을 쪼갰기 때문에 쪼개고 나서도 문자열이에요. 그렇지만 타입에 매우 관대한 weak 타입 언어라서 문자열을 2로 나눈 나머지 이거 계산식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가 들어있는 문자열만 필터링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나이가, 이 퍼슨스 배열에서 나이가 18 미만인 사람만 모아서 새 배열을, 보이스 배열을 만들겠다.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게 추출되는 항목만 모아서 새 배열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홍길동 이몽룡만 모아지겠네. 이건 필터링이고, 자, 제거. 이게 제거지. 엥? 아니다. 이거 틀렸네. 이거죠. 나. 임꺽정이 아닌 것만 모아야 제거죠. 오타 있었어요? 이게 낫이어야지. 아, 낫이 아니라 아닌 거. 이 함수가 true인 것만 모으니까. 그래서 리액트에서 배열에서 어떤 항목 찾아가지고 삭제할 때 저렇게 필터로 저렇게 삭제된 새 배열을 만들어요. 보통 ID로 찾아서 삭제하겠지.
리듀스. 이건 리액트에서 많이 안 써요.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웠고 설명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리듀스는. 리듀스가 좀 어렵고 리액트에서 잘안 쓰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매우 다재다능한 함수고 그다음에 이 함수를 잘안 쓰긴 하지만 이 이름은 많이 써. 리듀서라는 리덕스, 리듀서 이런 이름 리액트 공부한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스 리듀스, 유스 리듀스야, 유스 리듀서야. 리액트에 있잖아. 유스 리듀서, 리듀서구나. 리액트의 유스 리듀서, 이 리듀서가 이 리듀스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리듀스하고 그다음에 리덕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리듀스라는 동사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그게 리덕스라는 스테이트 라이브러리의 그 뭐랄까 그 구조를 표현하는 이름이 리덕스, 즉 리듀스하고 똑같은 얘기고 유스 리듀서도 똑같은 얘기고. 이 리듀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 뭘 하는 걸 리듀스라고 하는 건지 이걸 이해해 보세요. 자, 그 어떤 이게 리듀스라는 게 무슨 의미, 어떤 의미, 뉘앙스 뭐 이런 거냐면 그이 콜백 이게 작업이에요. 작업. 작업을 구현한 게 콜백이고 그다음에 이 작업에는 이 result, 이게 어떤, 아까 그, 앱의 중요한 데이터, 아까 상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상태예요, 상태. 앱의 중요한 데이터, 현재 값, 현재 state. 그리고 두 번째 파라메타는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 파라메타. 그러면 이 작업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두 개가 주어진 거죠. 현재 상태하고, 현재 상태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에 필요한 작업 파라메타가 주어지면 현재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얘가 하는 거고 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값이 이거죠. 자, 이 경우 이 작업은 더 세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다가 계속 더하는 거죠. 뭘 더하는 거냐면 이 작업 파라메타를 더하는 거죠. 즉 현재 상태가 있고 이 작업 함수는 이걸 리듀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작업 함수는 그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뭔가 변경된 새 상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요. 즉, 파라메터로 주어진 건 현재 상태, 리턴되는 건 다음 상태, 그리고 리턴 값이 다음 상태, 그리고 이 리듀스 함수가 하는 일은 현재 상태에다가 작업 파라메터를 적용해서 다음 상태를 계산해 가지고 리턴하는 거죠. 이게 리듀스 혹은 리듀서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그 작업 현재 상태 여기 처음 호출할 때 이게 최초 상태 값이고 최초 상태 값이 주어졌고 작업 함수가 주어졌고 그러면 이제 작업을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배열에 들어있는 건 뭐냐? 그 작업을 몇번 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다. 그리고 그 작업 파라메타가 이거 하나하나가 작업 파라메타예요. 최초 상태가 0이었는데 그 작업은 더센 작업이었죠? 현재 상태 플러스 작업 파라메타. 작업 파라메타가 다섯 개니까 작업을 다섯 번 해야 되고, 현재 상태에다가 이거 더하는 게 작업이야. 더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10, 20, 30, 40, 50을 쭉 더해서 합계내는 거지. 자, 이게 리듀서의 개념이고, 이 개념을 거대하게 구현해 놓은 게 리덕스고, 그걸 좀 작게 구현해 놓은 게 유스 리듀서죠. 이 리듀스라는 개념이, 이런 구조의 개념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걸 채용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생소한 단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 리듀서 개념으로 합계를 계산하는 걸 구현할 수도 있고 최댓값 계산을 구현할 수도 있고 매우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함수형 패러다임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어차피 리덕스, 리액트에서 많이 쓰이는 메소드도 아니니까 뭐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for each 이건 쉬워요. 그냥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복 실행한다. 그러면 원소 하나하나가 쭉 출력이 되겠죠. 리액트에서 별로 많이 안 써요. 넘어가고 배열 복제, 배열 복제하는 방법. 이렇게 복제도 되고, 근데 리액트 개발자들은 이렇게 복제 안 하고 이렇게 복제하죠. 왜냐면 이게 더 쉬워 보이잖아. 슬라이스 메소드를 사용했으니까. 문법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걸 리액트 개발자들이 즐겨요. 이렇게 해도 복제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들은 이런 평범한 메소드를 활용하기보다는 이런 문법을 활용하는 걸 훨씬 즐겨해요. 자, 에브리. 에브리는 그 true, false를 리턴하는데 이거 리액트 개발할 때는 자주 안 쓰였던 것 같은데 코팅 같은 거풀때 썼던 것 같아. 아무튼 알아둘 만한데 이거 쓰면은 굉장히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었던 코팅 문제가 있었는데 뭔지 기억은 잘안 나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이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false면 결과가 false야. every 모든 항목이 다 true를 리턴해야 결과가 true예요. 즉, 얘는 false겠지. 첫 번째 항목부터 짝수가 아니니까 얘는 true겠죠. 모든 항목이 다 짝수니까. 그 every는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이 이 주어진 이 화살표 함수의 조건식을 만족하느냐? 그러면 true. 하나라도 만족 안 하는 게 있으면 false. 그러니까 every죠. 뭐 사용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find 메소드 이건 뭐 이것도 사용하기도 쉽고 이것도 종종 사용하죠. 찾는 거 age가 18인 그첫 번째 항목을 찾기 여러 개라면 순서대로 첫 번째 항목을 찾아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게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 첫 번째 항목을 찾아서 리턴해줘요. 그래서 뭔가 찾을 때 사용하는 거고, 뭐 쉽죠. 파인드 인덱스도 찾는 건데, 얘는 파인드는 항목을 찾아서 그 찾은 항목을 리턴해주고, 파인드 인덱스는 이름 그대로 인덱스를 리턴해주고, 그리고 얘는 못 찾으면 너를 리턴하겠지. 얘는 못 찾으면 너를 리턴하고, 얘는 못 찾으면은 마이너스 21, 음수를 리턴해요. 왜냐면 음수는 인덱스가 아니니까. 자, sort. sort 하는 거 프론트엔드 개발해서 배웠기 때문에 보면 알겠죠? 객체를 정렬할 때 이렇게 해요. 참, 객체래. 객체 배열을 정렬할 때. 객체 배열을 정렬할 때, 나이로 정렬하는 거죠. 나이, 이렇게 정렬하면 나이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겠죠.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열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라면, 이렇게, 이름을
로컬 컴페어라는 문자열 메소드를 활용해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문자열, 오름차 순 정렬. 내림차 순으로 정렬할 거라면 P1, P2 순서만 바꿔주면 내림차 순이 되죠. 앞에가 P2, 뒤가 P1이면 내림차 순이죠. 여기가 P1, 여기가 P2면 오름차 순. 여기가 P2, 여기가 P1이면 내림차 순. 자, 요약. 요약이 아니고 연습 문제네. 1번은 쉽죠? 이건 뭐 구현 안 해봐도 되겠고.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실습을 합시다. 타입스크립트는 문법이, 표준 문법이 아니에요. 아직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아직은 채택이 안 됐고, 언젠가는 채택된다고 해요. 타입스크립트 문법도 자바스크립트 표준 문법에 포함이 된다고 해. 언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구현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지. 아직은 웹브라우저, 이게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된다는 얘기는 웹브라우저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 타입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부담이 있어.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낙 타입스크립트가 바람직한 문법이라서 언젠가는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채택은 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타입스크립트는 바로 인터프리터보다고 변환해야 돼. 그걸 컴파일이라고 안 하고 트랜스파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또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트랜스파일이라는 단어 얘기했죠.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나 기계어 코드로 변환하는 건 컴파일이지만 소스 코드를 다른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건 컴파일이 아니고 트랜스파일이라고 부르죠. 타입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로 변환해요. 트랜스파일러. 요즘 이런 개발 도구들 트랜스파일러, 컴파일러 이런 거 만드는데 러스트라는 언어가 굉장히 인기고 최신 타입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도 러스트라는 언어로 구현됐더라고. 그다음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만 실행할 수 있죠. 또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TS-Node라는 도구도 있어요. 또 타입스크립트 코딩할 때는 이 도구가 편하지. 이 도구 있으면 트랜스파일 안 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 명령으로 설치하면 돼요. 타입스크립트는 트랜스파일러고 TS 노드는 바로 실행하는 일종의 인터프리터죠. 설치할 타입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 패키지 이름은 타입스크립트인데 명령의 이름은 그냥 TSC예요. TSC, 트랜스파일러의 버전, TS 노드의 버전 확인해 보세요. 타입스크립트 코딩을 할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 1이라고 만듭시다. 뭐 이렇게 이대로.
그리고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피지다 제이슨 만들기 그다음에 타입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 설정 파일 만들기 그다음에 ESLint 설정 파일 만들기 Syntax Problems, 자바스크립트 Modules, 그다음에 아직은 React도 아니고 뷰도 아직고 타입스크립트 문법만 공부할 거니까 None of these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거냐? Yes. 브라우저 노드에서 실행할 거죠. 아직 프론트엔드가 아니니까. 네. 설정 파일을 어떤 확장자로 만들 거냐? 지금 이게 확장자 선택하는 건데 이건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자기 취향대로 아무거나 괜찮고 설치할 거냐? Yes. 기본 패키지 매니저는 npm. 첫 번째 예제를 만들었고, TSC 명령 실행하면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 모든 TS 파일, 확장자가 TSC 파일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죠.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트랜스파일 돼요. 그래서 지금 test1.ts를 만들었는데, test1.ts가 있는데, 얘를 TSC 하면, 그리고 목록을 보면, test1.js가 생겼죠. 트랜스파일 돼서 그리고 또 JS 파일 실행시키는 거야. 당연히 노드하고 test1.js. 자, 그런데 귀찮게 트랜스파일 안 하고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냥 노드가 아니라 TS 노드하고 test1.ts 하면 트랜스파일 안 하고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또 굳이 트랜스파일 없이 바로 실행하면 되겠죠, 앞으로. 자, 타입스크립트 많이 안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고 타입을 붙여준다라는 부분이 달라요. 자, 이제 변수의 타입을 붙여줘야 돼. 넘버냐, 스트링이냐, 불린이냐. 타입 적어주는 거 빼놓고는 뭐 그냥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아, 그리고 이거 왜 그런지 이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프로젝트 실행하면 꼭이 모듈이 엑스포트 해야 되죠. 그걸 꼭안 하면 뭔가 에러 나더라고. 지금도 그러나? 아, 지금은 안 그러네? 지난학기까지는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에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이제 빼도 되겠다. 지금 강의 타입스크립트도 소스 코드 마지막 줄에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지난학기까지는 이거 없으면 무슨 모듈 구조 어쩌고 에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 귀찮다 했는데, 드디어 해결이 됐군. TSC도 에러 안 나나? TSC도 에러 안 나고. 자, 이 TS, 강의노트에 있는 강의노트 이 부분, 요걸 다 지우세요. 지난학기까지만 에러가 났네. 있어도 상관없고.
자, 이거 뭐 파이썬을 하는 거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 정도는 쉽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이제 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타입을 저렇게 A가 넘버 타입인데 넘버 타입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문자열을 대입하려고 하면 타입 불일치 에러가 나요. ESLint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스 코드에서부터 ESLint가 소스 코드에 밑줄 그어 주는 건 ESLint가 하는 거야. 빨간색 밑줄. 이건 ESLint예요. ESLint가 여기 틀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뭐 실행하면 보나마나 당연히 에러가 나고. 응? 다음 선이 되시기 바랜데 아, 그래? 아, 참, 깜빡했네. 자, 마칩시다.